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 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에 대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의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과 ETF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부양책 서명과 함께 대형 기술주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다우는 0.68% 상승했고 S&P 500은 0.87% 상승했으며 나스닥은 0.7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38% 하락했는데요. 중소형주 전반에 걸쳐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를 보인 결과입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9개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86%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1.47%, IT가 1.16% 상승하면서 3개 섹터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는 0.54% 하락했고요. 소재가 0.3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상위 10개 종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뷰티 소매유통업체인 얼타뷰티로 5.11%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용 IT 서비스 업체인 DXC 테크놀로지가 5.07% 상승했고요. 이어서 회사 유니폼 업체인 신타스, 라이브 공연기획 업체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 크루즈여행 업체인 카니발, 소매유통 업체인 로스스토어, 크루즈여행 업체인 노르웨이지안 크루즈라인 홀딩스,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프리미엄 IT 업체인 애플,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com이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애쉬가 오늘 6.41%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가전업체인 월풀, 해충관리 서비스 업체인 롤린스, 가정용 건축자재 업체인 포춘 브랜즈 홈 앤 시큐리티, 의료기기 업체인 홀로직, 농화학 업체인 코테바, 에너지 저장 및 운송 업체인 윌리엄스 컴퍼니,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캐벗 오일 앤 게스, 주택건설 업체인 레나, 그리고 주택 개선 및 건축자재 업체인 메스코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빅6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6개 종목의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3.58%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애플의 경우는 TFI가 동사의 전기차 출시에는 장시간이 필요한 데 반해서 시장이 너무 낙관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하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흐름세로 인해서 이런 이슈는 좀 묻혔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0.99% 상승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동사와 애플 그리고 세일즈포스닷컴 등이 올해에 이어서 2021년에도 아웃퍼폼할 것으로 전망한 영향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존닷컴이 상승세가 컸죠. 3.52% 상승했는데요. 마스터카드 보고서에 따르면 예년보다 이른 10월 중순부터 시작된 연말 쇼핑 시즌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3%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온라인의 비중이 전체의 49%를 차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알파벳도 오늘 상승세가 컸습니다. 2.29% 상승했는데요. 파이퍼 샌들러가 구글페이 이용 증가세로 인해서 동사가 페이팔과 스퀘어의 주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3.59%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6개 종목 중에 베징가가 미 국세청의 제소로 인해서
동사의 해외 지역 매출을 관리하고 있는 아일랜드 소재의 법인 영업 부분의 운영을 중단한 상태라고 보도했지만 전체적인 대형 기술주에 대한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슬라도 0.29% 소폭 상승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차량 판매가 2021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보도와 함께 트루카가 4분기 자동차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0.6%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사의 실적이 눈에 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장중에 3%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매물 출회가 이어지면서 0.29% 상승 마감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은 애프터마켓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요. 애플이 0.37%, 마이크로소프트가 0.08%, 아마존닷컴이 0.33%, 알파벳이 0.28%, 페이스북이 0.02%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0.5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5개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뷰티 소매 유통 업체인 얼타뷰티는 오늘 5.1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ULTA이고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또 추가 부양책 서명에 따라서 개인당 600달러의 재난지원 현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에 소매 유통 관련 업종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로스스토어가 오늘 3.9% 상승했고요. 스타벅스도 2.28% 상승했으며 월마트도 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타뷰티는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핸드메이드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인 애쉬입니다. 6.41% 하락했고요.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ETSI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추가 부양책 서명에 따라서 개인별 재난지원 현금 지급 소식에 언택트 관련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특히 올해 들어서 330% 가까이 상승한 상황이라서 차익 매물이 크게 출회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펠로톤이 오늘 6.48% 하락했고요. 주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즈도 6.34% 그리고 옥타가 4.66%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쉬는 하지만 장마감 후에 0.8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소전기 트럭 업체입니다. 니콜라가 오늘 19.3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NKLA이고요. 도이치뱅크가 동사와 리퍼블릭 서비스 간 쓰레기차 계약 해지가 악재만은 아니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오늘 JP모건이 동사의 장기 성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2021년의 실적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영향입니다. 이에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대신에 목표 주가는 40달러에서 3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니콜라는 오늘 크게 상승세를 보였지만 중국계 전기차 업체들의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오가 3.74% 하락했고요. 캔디 테크놀로지가 4.44% 하락했고 리오토가 7.88% 그리고 자이평은 9.22%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니콜라는 장마감 후에 2.2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음식 배달 업체인 도어대시가 오늘 6.6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DASH이고요.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식 배달 업체와 식당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법을 시행한다는 소식에 음식 배달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버도 우버이츠를 운영하고 있어서 1.72% 하락했고요. 반면에 그럽허브는 0.9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어 대신에 장마감 후에도 0.44%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오늘 제약업체인 에스트라제네카가 1.77%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AZN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 개발한 동사의 백신이 이번 주 영국에서 승인될 전망이라는 보도와 함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동사의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종업체인 모더나는 오늘 9.72%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노바백스가 9.66% 하락했고 바이오엔테크도 9.13% 하락했습니다. 화이자도 오늘 1.2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스트라제네카는 장마감 후에도 0.55%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ETF 3개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저머니 ETF입니다. 오늘 1.13% 상승했고요. 독일 주식시장에 상장된 65개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6년 3월 12일 블랙락에 출시했고요. 운용자산은 26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65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SEB으로 8.9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고요. 11개 섹터 중에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를 살펴보면 커뮤니케이션 서비시스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C이고요. 오늘 1.8% 상승했습니다. S&P500에 속한 27개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8년 6월 18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은 119억 달러에 이릅니다. 27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페이스북으로 21.2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0.07%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중에서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한 ETF가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네크 벡터스 레어 어스 스트래티직 메탈스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REMX이고요. 오늘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상품은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21개의 희토류 및 전략 금속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2010년 10월 27일 베네크가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3억 달러 수준입니다. 21개의 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젠지양 홍화 코발트,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저장 화요 코발트이고요. 중국의 코발트 정제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도 0.18%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감 후에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상승한 종목에서는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헬스가 오늘 장마감 후에 5%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규 시장에서는 1.3% 하락했었고요. 다음으로 보험 업체인 어넘이 마감 후에 2.81% 상승했고 임상시험 스탁 업체인 아이큐베어 홀딩스는 마감 후에 2.4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유틸리티 업체인 아메리칸 워터 웍스 컴퍼니가 마감 후에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산업연가스 업체인 린데가 오늘 장마감 후에 2.37% 하락했고요. 농산물 업체인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가 1.8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복합 유틸리티 업체인 나이소스와 센터포인트 에너지가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